딱 붙는 옷 착용의 9가지 위험성. 당신은 이러한 스킨이 진들이 당신의 건강에 해로울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비록 옷들이 귀엽고 스타일리시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사실은 많은 건강상의 문제의 원천일 수 있다. 이 기사에서 그들에 대해 알아보자. 예쁘게 보이고 당신이 그 모습을 마음에 들어 할지 모르거나 당신의 살이 쪘을지 몰라도 지금 본인이 입고 있는 옷은 너무 꽉 낀다. 문제는 딱 달라붙는 옷을 입는 것이 당신의 건강에 나쁘다는 것이며 이 나쁜 습관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고? 오늘의 기사에서 우리가 알려주도록 하겠다. 옷이 당신의 모습을 정의할 때 당신의 외모를 예뻐 보이게 하고 섹시해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청바지, 당신의 여성미를 강조하는 셔츠, 또는 당신이 좋아하는 딱 붙는 미니 스커트. 지금까지는 좋았겠지만 딱 붙는 옷은 실제로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하지정맥류의 출현을 촉진하기 때문에 특히 이 무거운 천을 입고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또한 신체를 압박해 올바른 양의 혈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탄력이 있는 옷을 입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딱 붙는 옷과 관련된 다른 문제들이 존재한다. 1. 딱 붙는 옷은 혈액순환을 못하도록 막는다. 당신의 다리에서 혈액순환은 예를 들어 발목이 부어오르는 것을 막아주는데 중요한 신체 기능이다. 혈액순환이 부족하면 당신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당신의 건강에 위험하다. 당신의 옷이 다리나 허리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으면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심장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2. 하지정맥류의 출현을 촉진한다. 이 문제는 여성들 사이에 매우 일반적인 문제이다. 황체 호르몬은 혈관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당신이 너무 딱 붙는 옷을 입으면 당신의 혈액순환은 잘 되지 않고 이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여성 인구의 31%는 하지정맥류를 가지고 있다. 이 질병은 경구 피임약의 사용, 딱 붙는 바지 및 장시간 서 있는 것으로부터 더 악화된다. 3. 셀룰라이트의 발달을 촉진한다. 이것은 또 다른 여성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실제로 딱 붙는 옷이 셀룰라이트 형성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그들은 셀룰라이트의 모습이 서둘러 나타나도록 만든다. 왜냐하면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고 허벅지의 지방 결절 발달을 장려하기 때문이다. 4. 당신이 호흡을 하지 못하게 한다. 딱 붙는 옷으로 인한 폐 및 기도의 압박은 호흡을 잘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흉부의 가스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포의 산화를 촉진하며 가속시킬 수 있다. 이 결과로 조기 노화가 발생할 수 있다. 마치 이것이 충분치 않은 것처럼 얕은 호흡은 뇌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한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집중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딱 붙는 옷은 확실하게 이완을 촉진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5. 요통을 유발한다.
당신은 아마 이런 일들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딱 붙는 옷은 요통 또는 골반통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약간의 테스트를 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당신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옷을 입게 되면 특정 근육에 힘이 가해지고 척추는 평소보다 더 일하게 된다. 엉덩이가 눌려서 일반적으로 지지 않은 신체 무게를 지탱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만약 당신의 팔과 다리의 움직임에 자유가 없다면 당신은 하루 끝에 아픔과 저림과 함께 무거운 느낌을 받을 것이다. 6. 소화가 느려진다. 당신의 바지나 벨트가 너무 딱 붙는다면 식사할 때나 식사 후에 복부가 팽창하지 못하게 한다. 소화 과정 중 필요로 하는 산으로 인해 위장이 팽창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딱 붙는 옷은 대개 소화 불량, 산성 및 역류를 일으킨다. 또한 변비, 장내 통증 및 복부 팽창을 유발할 수도 있다. 7. 질균을 번성하게 한다. 신체와 매우 가깝게 붙은 옷을 착용하면 온도와 습도가 증가한다. 이는 생식기 영역에 곰팡이와 박테리아 출현을 촉진한다. 또한 나쁜 악취와 질염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남성의 경우 딱 붙는 속옷과 바지는 정자의 질과 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고환 통증 역시 야기할 수 있다. 8. 피부 문제를 일으킨다. 당신의 피부는 숨을 쉴 수 없을 때 또한 고통받는다. 예를 들어 착용하는 바지나 치마가 매우 딱 붙을 뿐 아니라 통기성이 없는 재료로 만들어지면 많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발적 가려움 및 심지어는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털이 다리에 생길 수 있다. 9. 땀이 증가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로 겨드랑이, 발 또는 생식기 부위의 악취는 딱 붙는 옷 때문일지도 모른다. 나일론이나 라이크라 같은 천으로 만든 옷은 더 좋지 않으며 모든 종류의 박테리아의 번식지가 된다. 딱 붙는 바지들을 지워버리고 더 편한 옷을 선택하자. 당신의 몸은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이다.